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고 있는 비지 김득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여기 보시다시피 대회 홍보 영상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20 군산 새만금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2020년 11월 28일 토요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군산대학교 체육관에서 대회를 진행될 예정입니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카트라이더, 리그 오브 레전드,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접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www.gsesports.co.kr 여기 사이트로 가시면은 접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모집 기간은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이제 신청을 하실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신청 안 하신 분들께서는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 얼른 참가하실 분들 신청하셔가지고 한번 대회에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팀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총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상금 이제 1,000만원의 상금이 되어 있는데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1위 팀에게는 130만원, 2위는 100만원, 3위는 70, 4위는 50만원의 상당의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의 도시 군산에서 이번에 이렇게 e스포츠 아마추어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니까요,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를 사랑해주시는 유저분들 그리고 팬분들 한번 팀을 짜서 도전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테카니가 결승전 2020년 11월 28일 토요일날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 결승전을 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티칸스럽게 깔끔하게 한번 열심히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 많이 사랑해주시고 카트라이더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지금까지 BJ 김태칸이었습니다. 대신 신청 많이 해주세요. 유!